무랄 도전! 2017년 달력 배달, 왁구 달력 배달 제가 광주를 맡게 돼서 지금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4시간, 차로 운전으로 4시간 도착했고요. 광주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 엄청 많아요. 달력을 서로서로 받고 싶어 갖고 지금 난리신데 제가 지금 광주 예? 지금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1시 23분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대낮에 도착을 했고 한번 그럼 배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연이랑 다 나와 있는데 여성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들 이제 여기 이제 고추밭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Let's go. 첫 번째 배달 갈 시청자 91년생 27살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시는 분이고요. 받고 싶은 이유 봉준이 방송 본지 1년째 다녀가는 시청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봉빵이냐면 잘 때 유튜브를 연속 재생하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유튜브 수익에 도움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지역에 흥민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받고 싶네요. 왜냐하면 전 봉빵이인 동시에 흥맘충이니까요. 아, 이분에게로 제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엔터팬이고 이벤트 한다고 하십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정하십니까? 진짜 무엔터 이거 뭐 공식 질문이지만 무엔터 멤버 중에서 멤버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모르십니까? 알아요. 아 진짜요? 봉준이 네. 아 봉준이 다 했답니다. 은혜김 씨. 네. 그리고 겉보 네. 그리고 그 되게 아 세글자 아 그분에 까먹으셔도 네. 그분은 제가 요새 연애가 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연애가 되고. 제가 딱 다 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다 봤는데, 아마 지금 첫 번째거든요. 아, 진짜요? 첫 번째인데, 지금 제일 아마 가진 분들 중에는 제일 잘생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느낌이 왔는데, 아마 마스크 한 번만 딱 벗고 인사만 제대로 하고, 저희는 그냥 밥 갖다 놓으시고, 얼굴 봐야 돼요. 아, 조금. 이런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은호랑 각연한 사이인 그 비트의 몸을 자주 맡기시는 느낌 사실 누구인지 모르시죠? 저는 이제 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첫 번째로 배달 달력 배달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이번에는 10대 19살의 아주 카와이 아주 큐트한 시청자 광주에 사시는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무엔터라는 방송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바쁘고 시간도 없어서 아프리카 TV를 잘 못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5월쯤에 크나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힘들고 우울하고 너무 괴로웠지만 병원에서 있을 때 아프리카 TV를 보게 되었는데 진짜 봉준님 방송 보면서 힘들어도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저녁에 보다가 웃어서 민망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수이식을 받고 완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엔터 형들 봐서 힘내고 싶네요. 아 진짜 백혈병 그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제 완치를 앞두고 계신 우리 19살의 친구인데 이분 두 번째 이제 배송 제가 가서 달력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네. 골수이식이라고 네. 하고 이제 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완치가 되려면 좀 아직 5년이 완치인데 네. 1년 정도 지나면 네.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죠? 거의 완치 정도 왔는데 네. 완전히 완치 없는 게 아니고 네. 네. 완전 좋아졌다라고 네. 아 진짜 이분들 진짜 건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특별히 네. 신청하게 된 얘기가 뭐 여기 적어주셨는데 병원에서 했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보낸 게 아프리카 TV였어요. 네. 진짜 병원에서 네, 네. 할 게 없으니까 네. 네. 지금 심심하면 그냥 아프리카 TV 보고 그냥 네. 우엔트 방송 보고 그냥 스테이지 네. 보면서 아 진짜 맨날 웃고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우엔터 식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와 꼴등 멤버 아 그래도 봉준이 봉준이 형이 생각나 네. 쉬는 사람 아 쉬는 사람 딱히 없는데 네. 기호 네? 기호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호쌤 아 정말 진짜 유치 감사하고 와 진짜 이번 정도 뭐 건강하게 완치복 하시고 네. 건강한 좋겠습니다. 다음 배달 지역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벌써 저희가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요. 봉준이 형한테 그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받자 네? 받자 받자. 아 나 이거 진짜 다음 사연 29살 광주 사시는 우리 또 남성분이시고 봉준이 방송 진짜 옛날부터 팬이었고 진짜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는 꼭 대상 받으세요. 흥미도 진짜 보고 싶고 달력도 꼭 받고 싶어요. 제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대상을 기원했다가 안 돼가지고 일단 한번 전화 통화 가능하신지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롤충인가봐. 한 큐에 받으시는 분이 없냐?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옆으로 제낀 건데? 이건 제낀 건데? 이거 100% 이거 오버워치 하면 롤이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이건 제끼신 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택배인데 그 방금 전화 드렸는데 전화가 끊겨서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대기 계시죠? 아, 지금 밖인데. 아, 그렇습니까? 어디시죠? 다른 데로 다른 지역 나와 있는데요. 아 다른 지역에 계십니까? 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무엔터 흥민인데. 네. 아 예, 이제 그 달력 배달을 왔다가. 아. 아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맞으신 사연 이제 저 옛날부터 팬이고 방송 많이 보고 있고 올해 꼭 대상 받으세요 맞으시죠? 네. 아 그럼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신데요? 아 지금 나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일 네.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달력은 제가 가실게요.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 이제 아다리라고 생각하고, 예, 네, 이번 년도 파이팅 합시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러면, 다음 분.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21살. 4월에 군대를 가시는 분이네요. 4월에 군대 가시는 분 맞으십니까? 네네. 예, 여기 저 그 국방부인데요. 네. 예, 실례지만 군대를 좀 더 일찍 입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 그 4월 달로 지금 입영 날짜가 잡히셨는데, 네. 이거 조기 입영 대상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댁에 계신가요? 네네. 예, 지금 댁에 그 방문해가지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와, 이거를. 자, 일단은 바로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멘붕인 상태 시청자한테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소식 들으셨죠? 네네. 네, 6월 달에 입영, 조기 입영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 빨리 가고 싶어요. 자, 일단은 여기 달력 받으시고요. 덤덤하게 맞이하신, 아, 전 줄 알았어요? 아, 검색했죠, 페이스북. 아, 검색을 했습니까? 네. 아, 검색을 해가지고 하셨구나. 아, 4월 달에 군대를 가면서 너무 우울하다고. 이거 보자마자 전 바로, 네, 달력을 줘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상당히 진짜 오래 보시긴 하네요. 아, 네. 표정이. 무협도 멤버들은 다 아세요? 예, 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어제 좀 스무스하게. 아, 어제 방송. 재밌게 봐주셨는데 감사하네요. 그러면, 공식 질문입니다. 무엔터 멤버 중에서 가장 좋은 멤버.
맞아요. 스카이스카를 자르겠구만. 선임한테 이쁜 받겠구만 하는 달력 한번 보세요. 잘 맞아요. 네. 별말이지만 그래도 2017년 달력 보면서 또 이제 군대 가시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거 아마 유용하게 쓸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임이나 후임이나 동기 중에서 아마 봉준이 형 아는 사람이면 공감대 형성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거의 좀 맞을 것 같아.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군 생활하는데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 자. 광산구 마지막 시청자, 19살, 또 남성분이고요. 광주는 정말 진짜 고추밭이네요, 예. 어? 20살, 이제 수능 치고 이제 20살인데, 불금이래? 수능 딱 봐도 못 받겠구만. 수능 금지고, 왜?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이제 20살 되시는 도윤씨 맞으시죠? 네. 예, 그 국방부인데요. 족가세요, 누구세요? 족가세요? 지금 되게 계신가요? 아니,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요. 죄송한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옆에 무슨 소리예요? 네? 옆에 무슨 소리예요, 이거 시끄러운 거? 누구신데요? 저 무엔트 흥민이라고 합니다. 아. 옆에 시끄러운 거 무슨 소리냐고요? 아, 아니에요. 자, 일단, 아니, 집에 계십니까? 여 주소지에? 아, 저 지금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제주도로 놀러 왔다고요? 네네. 아니, 왜 달력 신청한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 거야?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네네. 예, 달력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신청해 주세요.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예. 사연에 비해 미래는 역시 그냥 이거 바로 그냥 제주도 가버리네. 다른 분은 이제 뭐 다른 나주 지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시청자 35살에 이제 또 직장인 우리 또 봉저 씨 댁에 왔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직장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장에 나가 계신 관계로 9시에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9시에 퇴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진짜 약간 우편부 맹키로 이 달력을 여기다가 뽑아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우편 수거 우체함에 여기 넣어두고 미리 전화로 다 통보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달력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달력 배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까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나주에 가 계셔서 나주에 1차 가 계셔가지고 택배를 미처 받지 못했던 29살 봉박이 우리 대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는 꼭 대상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신 우리 29살의 이제 봉박이님께서 이쪽으로 지금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차에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잡혔죠. 이제 집에 못 갑니다. 예. 저희는 저기서 기다리다가 그러면 마지막으로다가 이 달력 전달해드리고 부산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엔터 달력 광주편 일단 미션 석세스.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엔터 BJ 기누다라고 합니다. 뭐 다들 이제 무엔터 방송 사랑하신 분들인가 아시겠죠? 뭐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 울산이 뭐가 유명한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뭐 현대 나오고 예? 아무튼 그런 울산에 제가 배달을 왔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대전에 갔어야 되는데 웃지 마라. 네. 대전에 기누다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메일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대전에 못 가게 됐습니다. 자, 형님들 그러면 오늘 달력 배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연락이 되시는 분들 제가 가서 이제 직접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잠깐이나마 이제 팬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물론 봉준이 팬이지만 보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형님들. 자, 그럼 지금부터 달력 배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랄 터전! 첫 번째 이제 배달을 받으실 분, 달력을 받으실 분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름 박우진, 나이 18세,
자, 18살인데 받고 싶은 이유가, 제가 신청한 이유는 일단 김봉준님이 배달을 오신다고 하셔서 정말 김봉준님이 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봉준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대전 시청자 한 명도 없어서 제가 가는데, 그럼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진짜 제가 하도 그냥 물어볼게요, 형님들. 싫다 그러면 갈게요. 제가 참교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또 밤새도록 기뉴다 방송 봤네. 또 밤새도록 기뉴다 방송 봤어. 누구세요? 우진아! 네? 우진아!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네? 우진아 나야! 뭐라고 해요? 우진아 나라고! 기뉴다 씨 아니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우진아 안녕, 반가워. 또 달력 신청했더라. 네. 근데 봉준이 보고 싶어서 신청했더라. 네. 미안한데 봉준이가 바빠. 그래서요? 형이 가도 되겠니? 언제 오셔요? 지금 가지. 아, 저 지금 없는데. 아, 지금 집이 아니구나. 어디야? 아, 저 지금 저 무주에 있어요. 무주? 무주에 있다고? 너 스키장이니? 네. 너 방송에서 무주 얘기하는 거 그건데 금지였는데? 아. 아, 아무튼 너 무주 같구나. 아,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달력은 못 받아도. 내가 스키 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가 스키 타는 걸 보여준다고? 네. 오, 진짜 그것 또한 정말 잣 같은 생각이야. 스키 재밌게 타고. 아, 스키예요? 아, 그래. 사진 찍어서 복만기를 올려줘. 네, 그러면 그 달력은 못 받는 거네요. 달력 택배로 보내줄 거야? 예, 스키 타는 거 사진 찍어서 인정하시면. 스키 타는 거 찍어서 인정해서 복만기를 올리면 그거 택배로 보내줄게, 달력. 아, 진짜요? 뭐 마지막으로 우진아 하고 싶은 말 있니? 니얼봉. 니얼토? 니얼봉? 니얼토? 자, 이렇게 첫 번째 배달 실패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자, 그럼 두 번째 배달 한번 가봐야겠죠? 자, 두 번째 사연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씨고요. 받고 싶은 이유, 허리디스크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때 집구석에서 누워만 있네요. 아, 부금 하나 깔아줘야죠. 아프리카 봉준님 방송 보며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습니다. 달력도 받고 봉준님을 보면 힘이 생겨 금방 왕쾌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흥망상. 자,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일단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봉준이가 가는 게 아니라 기뉴다를 보면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단 울산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봉준이가 왔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온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온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각종 게시판에 울산 땅값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하는데, 만나자 한번 나랑. 응? 야, 내가 울산 오는데 울산 땅값이 왜 떨어져? 일단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울산 땅값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니까요. 여보세요? 택배입니다. 택배라고요? 집에 계십니까? 혹시 아프리카 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 그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에 연락이 왔는데, 그 이번 달에 네네. 아프리카에서 제일 시청을 많이 한 시청자로 당첨이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보이시네. 아, 형님, 형님 저 기뉴다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울산에 원래 봉준이가 배달을 와야 되는데. 네네. 아, 네. 그 봉준이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아, 네네. 그래서 형님 제가 가야 되는데 형님 지금 집에 안 계시면 달력을 제가 전달을 못 해드리거든요. 아, 그럼 형님 저 15분에 형님 집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형님. 네네네. 네. 혹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나오는데 괜찮죠? 아,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나이는 31살이고 울산에 사는 김경수입니다. 혹시 군인 아니시죠? 예. 아니, 오늘 말이죠.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나이는 31살이고 김경수입니다. 아, 그럼 편하게 하세요. 그럼, 예. 시청자님인데 평소에 채팅 많이 치세요? 아, 채팅, 예, 많이 채팅 하는데. 치듯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채팅할 때 아, 안녕하십니까예요? 에이, 뭐라 아, 들어가자마자 니 얼봉 하잖아. 예. 어, 근데 어, 예. 정말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머리 스타일이 예, 아. 공준이를 보고 따라한 건가요? 아니, 예, 머리 좀 자세하게 찍어주세요. 여러분, 예, 예. 아, 이거 봉준이 따라한 건가요? 아니 뭐 이거 닭볕을 마냐. 자, 그러면 달려. 예, 아, 증명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손수 팬들과 같이 예. 이제 이미지를 선정해서 예. 만든 건데 자, 받아주시고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달려고 이렇게 한번 하고 네, 네. 저희가 인지샷 한번 하는 거거든요. 아, 좋네요. 아, 예. 자, 이 달력 어디에 쓰실 거예요? 뭐 달력을 어디에 쓰냐 물어본 건 좀 그렇지만 네. 어,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아, 네. 차비. 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동밍아웃 할 겁니까? 몰래 볼 거예요? 아니면 알릴 거예요? 딱히 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네, 네. 하고 싶은 말이나 뭐 해야 될 사람들한테 뭔가 something special을 뭔가 말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셨을 건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죠. 예, 네, 정말 제가 봐서 좀 죄송스럽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남자답게.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달력배달하면서 흥민이랑처럼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예. 무랄 도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하실 마음 있습니까? 아, 예. 해야죠. 예. 보통 무한도전은 이제 상체에다가 하는데 네. 무랄이지 않습니까? 약간 예. 미투로 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까? 예, 무랄 도전 이렇게. 예, 자 해야죠. 하나 둘 셋 무랄! 네 형님들 첫 번째 배달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배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배달을 받으실 분은 정승훈 씨고요. 나이는 30살. 저 동갑이네요. 오. 자 바꾸신 분 이유. 제가 봉준님 방송을 철구님이랑 스타 1대1 내기로 뭐 소주 원샷 하실 때부터 지금껏 방송을 봐왔습니다.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봉준이가 마이너 느낌 있을 때부터 보셨네요. 맞죠? 자 무조건 다 챙겨보진 못하지만 솔직하십니다. 이런 분이 좋아요. 다 챙겨본다고 다 구라거든요. 봉준이가 방송을 몇 시간을 그걸 어떻게 다 챙겨봅니까? 이러면 이제 분명히 채팅창에 응 나는 보는데 응 나는 보는데 응 나는 보는데 하겠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끝자리가 추격자인데요? 4885인데 4885? 어? 맞죠? 네 진짜예요. 오 이분 4885 여보세요? 4885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기뉴다라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그 다름이 아니라 예. 그 혹시 그 아프리카 하시면서 예. 기뉴다에 관련된 욕설이나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신 적 있나요? 뭐요? 어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악성 댓글이나 물타기로 신고가 되셔가지고 이 저랑 직접 한번 대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집이세요? 예, 지금 집에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집으로 갈 거니까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저희 집을 어떻게 하세요? 장난입니다. 장난이고요. 저 BJ 기주다라고 하는데 왁구 달력 신청해 주셨다 신청하셨죠? 예. 그거 제가 오늘 배달을 왔거든요. 아,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좀 번호도 4885길래 그 추격자 생각하면서 아... 장난을 좀 쳤는데,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왁구 달력을 이제 직접 이제 드리기, 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예. 어, 좀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으세요? 예, 예. 아니면 제가 이제 주소가 다 있으니까 가서 배를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예, 이따 만나서 인터뷰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 이따 뵐게요. 네. 네. 어우, 아, 장난쳤다가 현피 당할 뻔했어요. 진짜 현피 당할 거 뭐, 분위기가. 목소리 보셨어요? 예? 예? 왜요? 왜요? 예, 맞나요, 그러면? 어우, 씨발. 와, 저도 그냥 웬만한 컨셉 잡고 갈라 했는데 현피 당할까봐 죄송합니다. 오늘 니트가 빨간색인데 진짜 셔츠까지 빨간색으로 물들까봐 겁나가지고.
활력을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대요. 들어옵니까? 네. 지금 저 혼자 없어.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다이는 지금 서른이고요. 88년생. 예. 아, 동갑이네요. 예. 달력 이제 받고 싶은 이유. 예. 본인이 봉준님 방송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일 처음에 보게 된 계기가 철구님이랑 합방할 때 봤거든요. 철구 동맞이 시절. 예. 예. 머리 막 이상하게 치코리타 같이 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 방금 만나고 오신 분이 약간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그럼. 그럼 이제 뭐 새해도 밝았고 예. 이제 같이 항상 소통하시는 우리 봉빠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봉빠님들 시원하게 한마디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안 보이니까 채팅은 뭐 욕으로 어느 정도는 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심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또 착한 봉빠기네. 그러니까 욕은 하되 너무 네. 심하게는 하지 말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클로징 네. 멘트로 네. 무랄 도전하면서 약간 밑쪽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무랄이잖아요. 예. 아시죠? 쳐다보면서. 자, 신호를 3, 2, 1 드릴게요. 예. 자, 3, 2, 1 무랄 도전! 어우, 일단 스멜이 흡연충이네요. 아니, 담배 피부 들어가셨네. 안녕하세요. 네. 본 적 있는데? 저 그때 거제도에서 갔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혼자 있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인사 좀. 시청자님들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26살 방송 한 3년 거의 보고 있고요. 와, 네. 그럼 초창기 때부터 다 봤네요. 봉준이 그, 약간 그 살 빠져서 비호감 시절부터? 그 살찌 한 살 조금 살찔 때부터. 아, 봉준이가 메이저로 올라갈 그 약간. 그 밑밥을 까고 있을 때부터 보셨구나. 네. 일단은 뭐 설명 필요 없고 바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아하신다. 내가 볼 때 이분이 피자 콘텐츠 할 때도 그랬고 약간 목소리 통화해서 약간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 정도로 봉준이를 좋아하세요? 네, 진짜 엄청 떨려요.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봉준이를? 그냥 보면 재밌어요. 오. 저 원래 철박이 출신이었구나. 네, 출신인데 근데 요새 자꾸 찡찡해서 좀. 아! 네. 이제 자꾸 찡찡거리고 신나는 싸워서 네. 요새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요새 봉준이 방송 15 시즌에 기뉴다 갔다. 뭐만 하면 시청자 한 두세 명이랑 자꾸 싸우려고 그런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시죠. 솔직히 봉준님이 그냥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찡찡거리고 그 계속 피드백 받는다 해도 안 좋은 것만 보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볼 때 이분 우리 오기 전까지 봉준이 방송 보고 있었네요. 방금 친구가 네. 그 봉준님 방송 하고 있다 해가지고 봤는데 네, 또 싸우고 있어서 아니요 스타 아 스타고 그 전에 또 싸웠거든요. 네 봤습니다. 아 이게 인생 포차. 네, 네. 아, 네. 아 그걸 언급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실망하신 거 아니죠 제가? 아 네, 절대 아닙니다. 아 근데 이분은 진짜 실망하신 것 같진 않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달력 배달을 하고 네. 제 흥민이를 시작으로 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무랄 도전. 무랄이 밑에 있으니까 네. 저희 바라봐 주시고 이거 3, 2, 1 하겠습니다. 자 3, 2, 1 자, 네 번째까지 저희가 전달을 완료했고요 형님들. 오늘 이제 신청자 중에서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수씨 23살이고요 받고 싶은 이유가 정확히 13줄이네요 안녕하세요 봉준님. 저는 봉준님 방송을 재밌게 보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여동생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본인이 받겠다는 얘기고요 여자가 안 나온다는 소리죠?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010 또 말할 뻔했죠? 자, 형 이럴 때마다 형님 번호가 채팅창에 도배될 수도 있어요. 아우 진짜 제발 방송할 때 전화하지 마세요. 내 집에 고소 지금 두 명 진행 중이거든요. 진짜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방송 중에.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조현수 씨 핸드폰인가요? 예 맞는데요. 조현수 씨. 예.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그대를 알거든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예. 울산 무고동 술집에서 만났잖아요. 술집이요? 저 술집 간 적 없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저 BJ 기뉴다라고 하는데요. 예?
BJ 기뉴다라고. 아, 예. 아, 예.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오늘 달력 배달하러 울산을 왔어요. 아, 예. 그래서 혹시 집에 계십니까? 아니요, 집은 아닌데 지금 울산이세요. 울산 어디 계시나요? 그 울산대학교 혹시 아세요? 울산대? 예, 조금 멀지 않나? 아, 뭔가요? 아, 그럼 울산대학교 정문에서 한 15분 뒤에 뵙는 걸로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형님들, 여기는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 울산은 울산대학교 아닙니까? 부산에는 부산대학교가 있고, 울산에는 울산대학교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울산대학교 하면 생각나는 BJ도 한 명 있죠. 양팡. 와, 양팡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쫙! 와, 멋있네요, 울산대학교. 오, 슬로건이 봉사도 있고요. 와, 양팡아. 요즘 잘 버는데 봉사 좀 해라. 자, 양팡. 자, 있고요. 자, 여기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양팡인데 맨날 하는 게 있죠.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10학번 양은지 인사드려! 오, 씨발, 너무 크게 했나요? 자, 형님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되게 착하시게 생기셨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24살 조현수라고 합니다. 아, 오늘 근데 울산대학교, 오늘 울산대학교 다니세요? 재학 중이세요? 아니, 대학교는 다른데. 아, 다른데. 예. 자, 오늘 달력을 이렇게 받았는데 예. 소감 어떠세요? 아, 당첨될 줄 몰랐거든요. 어제 공지사항을 봤는데 김유단이 방송 보고서 네네네. 울산은 공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근데 되게 저도 당황했던 게 예. 23살이고 예.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호프집에서 봤다 그러면 대충 이제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는 술집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팩트입니까? 실합니까? 술집은 다니는데 네. 최근에 간 적이 없어서. 아, 최근에 뭐 따로 준비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아, 공시생이구나. 예. 경찰 쪽 준비하고. 경찰 쪽? 예. 아, 그럼 체력도 막 이렇게 해야 하고 하는데 예. 어떻게 좀 성과 좀 있으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 달력 보시고 예. 계획을 새로 한번 짜보세요. 예, 이게 왜냐면 작년에 왜 잘 안 됐냐. 왁구 예. 달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꼭 이제 좋은 결과 있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남기고 싶은 말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가족한테도 되고 봉준이한테도 되고 팬한테도 되고 한번. 예, 저희 봉빠기 여러분들 저희 무엔터 식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불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아니요, 목소리 착함이 느껴진다. 물타기 안 하죠? 예, 저 안 합니다. 누구 막 기누가 버리는 거 안 하죠?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흥민이 챙겨 이런 거 안 하죠? 예, 흥민 방송은 본 적 없어요. 아, 이분이 진짜로 착하신 시청자구나. 예. 아무튼 뭐 앞으로도 경찰 준비하실 때 예. 저희 방송 보면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가세요. 아우, 진짜로 얼굴에 나 착해요 라고 딱 써져 있어. 어, 근데 저런 분 진짜 잘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형님들 이제 클로징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부산에서 약 11시 대기 한 10분 전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간은 4시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아마 이제 부산에 도착하면 6시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 정도 봉준이 팬들, 모엔터 팬들 만나면서 이렇게 실제로 얘기해보니까 좀 느낌이 새롭긴 합니다. 뭐 저도 솔직히 이제 바뀌기 전까지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욕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때는 분노에 차서. 근데 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저도 좀 바뀌고 팬들 반응도 바뀌면서 이제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뭔가 분노보다는 그냥 좀 이제 어떤 분들이 내 방송을 즐겨보실까, 무인터 방송을 즐겨보실까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좀 그 궁금증이 좀 조금 해결된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너무너무 오늘 아니구나. 항상 이제 방송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쵸. 360을 방송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고해준 무비스타 얼굴 한번 찍어주세요. 싫어요. 아, 예. 무비 너무 고맙고요.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고 옆에 따라다녔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자, 이 방송 보시는 무엔터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요. 설아이가 제가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클로징 멘트.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형님들 여기까지 저는 기유다였고요. 울산편 무엔터 달력 배달 울산편 예. 클리어했습니다. 무랄 터져.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프리카 BJ 거제 폭격기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예, 물론 요 무엔터 예, 달력을 전해드리도 이렇게 부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다는 못 전해드리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거진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사이로 신청하셨는데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 제가 단 한 10명 정도만 예,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가 대구 북구청입니다. 예, 대구 북구청이고 북구 뭐 동구 남구 해갖고 뭐 있는 동네 전체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사연 읽어보고 좀 너무 건성으로 적은 사람들은 안 줄 겁니다. 근데 뭐 좀 길게 적고 좀 이렇게 잘 적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달력 배달을 할 건데 다른 분들은 다 연락처를 적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지 연락처를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봉순입니다, 형님들. 예. 일단, 이름은 김유진 씨고, 나이는 21살이에요. 제가 뭐, 여자라서 이런 거 다 싫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화번호 안 적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싶은 이유. 안녕하세요. 봉순이로 산 지 어느덧 3, 4년이 돼가는 팬이에요. 작년에 20살이라서 좋아하는데, 숨 하나 되니 기분이 꿀꿀하네요. 왜 기분이 꿀꿀하죠? 기분이 싱숭생숭. 저에게 택배 배달 오신다면 와꾸티 입고 반겨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텀블러는 안 들고 왔는데 텀블러도 갖고 싶다. 그 모든 게 다 갖고 싶은데 이분이 갖고 싶으면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전화번호 안 적었네요. 예, 근데 이런 팬들도 여러분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배달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여자라서 아닙니다. 예, 여자라서 아니에요. 너무 특이해서.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 BJ 거제 폭격기고요. 첫 번째 이제 시청자분인데 집도 예,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야 따라 온다. 네. 따라 온다. 괜찮다. 힘 싸움 잘한다. 아, 예. 여기 아닌데? 이거 영화에서 좀 보던 장면인데? 시청자님! 어쩔 거야? 이거 누구세요? 어디세요? 위에 계시거든요. 아, 여기 102호 누구 찾으러 왔거든요. 아,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가지고 누구 여기 사는 사람 찾으러 왔어요? 예. 없으면 방학이라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첫 번째 보는 실패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속담이 있죠. 예,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집에 이제 방학이니까 되게 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두 번째 시청자분도 여자입니다. 여자분인데 제가 또 아프리카판 상디 아닙니까 형님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상디인데 여자부터 이렇게 쭉 돌려야 되지 않을까. 몇 명 돼도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한 두세 명 돼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전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예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두 번째 분은 이름이 장다정님입니다. 23살이고요 요 대구 광역시 북구에 사시는데 원래는 철순이었다가 이제 봉준님 매력에 빠져가지고 봉순이로 갈아탔습니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사실상 두 번째지만 아직 뭐 달력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라 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맞으시죠? 다정 씨. 네, 맞아요. 예. 다정 이름 이쁘네요. 상당히 미인이신데 지금 뭐 메이크업을 좀 하신 상태입니까? 네, 하고 나왔어요. 지금 하게.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달력. 네. 받으시고요. 예. 이거 왕구 달력인데 예, 이것만 주면 조금 그럴까 봐 제가 또 제 사비를 털어 가지고 뭐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준비했고요. 원래 인터뷰를 거절하신 분이라서 제가 또 막 이렇게 질문하고, 원래 제 마음으로는 데리고 가가지고 저 커피집이라도 모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건 팬을 이렇게 보는 시청자분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무비 안 맞나? 어? 예? 대단하다. 한다 바로. 그럼 마지막에 예, 우리 무엔터 화이팅 네. 한번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 나들은 뭐 도전해 서 이런 거 하는데 재미없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무엔터 화이팅. 자 무엔터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시청자분 제가 요 일하시는 곳까지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저기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생기셨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제철이. 제철이요? 네.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무엔터에서 최고 좋아하시는 뭐 BJ 누구시죠? 사장님. 아 사장님이요? 사장님. 예. 자 연락을 하세요. 빨리 가시. 아니 직원분도 안에 몇 명 계시죠? 총 20명. 20명이요? 네. 일단 예 혼자. 감사합니다. 초코파이까지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네. 앞으로 또 무엔터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방송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좋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예 제 세 번째 시청자분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분은 나이가 저랑 저보다 한 살 많네요. 31살이고요. 받고 싶은 이유. 사연의 무한도전 맨키로서니 멋진 사연은 못 쓰지만 진정 봉박이 봉저씨로서 봉주이 봐서 200다리부터 봤다네요. 와 완전 여러분들 엄청 봉준이가 막 할 때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인데 이렇게 봉준이가 성장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대견스럽답니다. 대구 오시면 이분이 방송 분량 확실히 뽑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배달을 온다는 거 들으셨는지 저하고 주짓수 스파링을 한판 뜨겠다고 하는데 야, 이 대낮부터 이분이 또 형님도 찾아뵙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 집에 만약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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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대구 경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BJ 거제폭격기입니다. 진짜예요? 예. 주짓수 한판 해야죠. 네네. 주짓수 도복 입고 나가겠습니다. 도복 입고요. 바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 장난 아니신데요? 진짜가 도복을 왜 입고 오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몇 도 오늘 무비야? 15도요. 15도? 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구는 좀 따뜻할 줄 알고 여러분들 좀 조끼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좀 야 여러분들 정말 왔습니다. 형님들 진짜 도복 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 무비 무비스타고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예. 닉네임 말해요. 강투지입니다. 강투지요? 네. 한 번도 뵌 적 없는 것 같은데. 방송 분량은 책임진다고 하시던데. 예, 당연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스파링 한번 주먹이 온다. 예. 한번. 아니 근데 흰 띠신데 저는 검은 띠입니다. 네, 무컬렌트가. 야. 아니 근데 도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 잘해요 엄청. 저 이렇게 좀 바보처럼 행동해도 딱 도복 잡으면 바로 팡 끝장납니다. 제가 여기 또 선배 여기 또 괜찮거든요. 아니 그래요 어떻게 뭐 원하시는 대결 구도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도복을 입을게요 그 대신. 그럼 잡을 수 있잖아요 저를. 위에 것만 한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안 잡고 그냥 소매 잡고 이렇게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벤트식으로 일단 모든 운동은 예의로 시작 예의로 끝나기 때문에 가자. 오스. 시작. 어이. 똑같이 그래. 떼! 거제 폭격기 팬가 할 겁니까? 아닙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 보통 아니죠? 예? 보통 아니죠?
예, 역시 국가대표십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주짓수 한판 제가 이겼고요, 여러분들. 우리 무엔터 봉박이 형님들한테, 무엔터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인사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 봉박이 형님들, 저도 봉박이지만 또 봉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용요? 사랑. 아, 사랑이요. 와, 최고 깨끗한 걸로 들고 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찍고요. 자, 어이. 잘 나오네. 자, 아, 예, 하고 마지막 준비했던 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초코파이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2017년도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자, 여러분들, 시청자 형님 누님들, 예, 저는 이제 대구에서 모든 일정과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 다는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동 구간이랑 그 다음에 저희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를 좀 알았으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뭐 이리저리 잘 했을 건데,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현상도 일어났었고요 오늘. 그래서 다들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보람차게 그래도 달력 다 어느 정도 전해드려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 2017년 왁구 달력, 저는 부산 편을 돌 거고요. 일단 거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도와줄 제 파트너랑 같이 부산 모든 곳곳을 다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파트너 빨리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민사랑 같이 곳곳이 부산에 있는 정말 끝에 기장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왜냐면 봉순이가 있어요. 봉순이? 네, 봉순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순간이동 안 돼, 나 이거. 아, 너무 옛날 방식이야. 아, 그럼 해. 하자. 순간이동이네. 하나, 둘, 셋. 자. 뿅. 본격적으로 출발해봐야 되는데 어제 대박이 있네요. 네, 일단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왁구대장 봉준님. 저는 부산의 피규어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무엔터팬 봉순이입니다. 사실은 봉준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하도 계속 보길래 저도 따라보다가 봉순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봉준님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신생아 같고 귀여운 얼굴에 깜짝 놀랐어요. 맞나? 그리고 사실 저는 민서 언니도 좋아요. 민서 언니 짱, 이쁘게 오래오래 만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할게. 풍성하고 재밌는 컨텐츠와 방송으로 만나 뵙고 싶어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오, 이야, 클래스 있네. 와, 눈 돌아간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달력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방송 보고 있었어요? 잠시만. 아니 존나 밑빌 소리가 들리더라고. 존나 밑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찍어주세요. 아, 이게 딱. 아니, 근데 여기 죄송한데, 여기 PC방이에요? 예, PC방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남자친구분이 신청 안 해주시고, 여자친구분께서 신청해주셨는데. 저는 신청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란 거예요? 몰랐어요. 예. 아, 거짓말 치지 마요. 아, 진짜로? 그 달력을 한다 얘긴 했는데, 예. 그걸 듣고 그냥 신청해본 건데. 그 봉준님이 그 발정 나가지고 여자만 발정. 뭐 발정이 나요? 민서까지 왔는데. 아니, 그 사연 내용 보니까 민서도 좋아한다고. 아, 맞아요. 네. 아, 민서. 민서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진짜 연예인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무슨 연예인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 민서님은 봉준님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좋은 남자 만나야지. 아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안 됩니다. 예. 네. 근데 대박이다. 와. 새가거든요. 대박이네. 지금 보면 한번 봐도 되나요? 네, 보세요. 네. 와, 근데 이게. 너는 잘 모르지. 나도 잘 모르는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중요해요. 맞죠? 네, 제일 맞죠. 좋은 게 퀄리티. 근데 그 민지가 저한테 이제 딱 이거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이거잖아요. 아 맞다 맞다 저거다. 어 그러네. 어 그러나 어 민지가 이거 딱 이거 맞아. 이 재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여기 위에 저기 86,000원. 아! 네. 아 민지 20만원이라 했는데. 아니, 아니 그리고 그 정장조로 칼 두 개 들고 있는 거. 어어. 걔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걔는 다 팔렸거든요. 오 그건 얼마인데? 걔는 제가 7만원 이렇게. 7만원. 네. 걔 되게 인기 좋네. 야 이거 민지야 이거 민지가 이거 편집할 거거든요. 이거 네. 생방이 아니에요. 아, 네, 민지가 네, 편집 네, 안 하게끔 네. 제가 이거 딱 해놓을게요. 네, 진짜로. 네, 네, 네. 아 일단은 아 제 일단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몽기로 하셔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오오오오. 아 이거 주면 안 돼요? 오오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아 진짜. 계속 번창하시고 잘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대박이다. 자, 또, 바로 또, 예,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함은 박상준님이고요. 예, 19살 때 실습부터 시작하여서 24살이었던 작년 6월까지 배를 타던 항해사입니다. 와. 제가 배를 탈 때 웃을 일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을 때 아프리카 TV를 접하여 철구형과 봉준형 방송을 즐겨보며 배를 타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들어오면 낙이 아프리카 TV를 보는 낙으로 살며 한국에 하루라도 빠르게 다시 올 수 있게 빌며 외로운 해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배를 하선한 후 항상 아프리카 TV를 챙겨보던 중 봉준형님 공지를 읽고 달력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형님. 오, 이분 항해사시네. 그리고 이분은 혼자 사실 것 같아요. 주택이에요. 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택배인데요. 예. 아, 예, 그 여기 그 주소 찍혀져 있는 대로 가면 됩니까? 여기 뭐 남산동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예, 맞는데요. 어, 벌써 와요. 오늘 시켰는데. 아, 예, 예. 오늘 아, 바로. 그래요. 아니, 예, 예.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문했는데 뭐 하나 주문했나 보네. 아니, 눈치챘다.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눈치챘어. 완전 모르는 거 같아. 완전 모른다. 너 혼자 웃는 거야. 완전 눈치챘다. 아니 오늘 시켰는데 오늘 온다고 물어보잖아. 근데 저분 어떤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저분 같기도 해요. 네, 담배 피고 계시는데. 아, 아 맞네. 아 반갑습니다. 아, 나 머리 담다. 저 택배 오늘 안 그래도 택배를 하나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벌써 와요라고 했잖아요. 달려. 아, 예, 일단 달려. 아, 감사드립니다. 저일 줄 꿈에도 몰랐죠. 야, 아니 내렸는데 뭔가 실루엣이 약간. 자 지금 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꼈으면 바로 알아봤어. 아 그러니까 신경제 됐어. 우리도 입도 박상준님인 줄 알고 아 맞는가 아닌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 사연 보니까 또 이제 항해사. 네 이제 항해사. 어디 어디로 이렇게 그 배 타고 가시는지. 이제 저는 이제 요 근해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어 네, 그러면 한번 나가면은 몇 달 돼서 이제 한국에 한국은 한 번씩 들어오는 배를 타긴 하는데 이제 어 한 번 타면 이제 하선하는 거 완전 내리는 건 한 열 달. 자 일단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좋네.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또 근처에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이분도 25살이시네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빌라에 사시는데 이번에는 택배 기사인데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좀 밑에 나와달라고 해야겠다. 전화하면. 일단 혼자 사는지부터 물어봐야겠다.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택배입니다. 예. 아 예, 김영준 씨 되십니까? 예. 아 예, 혼자 사세요? 예? 여자친구랑 아 예 예 그 택배 지금 가면 됩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이에요 지금. 아 예 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제가 전화하면은 예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그런데 좀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다 아니 이건 다 착해 너무. 아니 봉빵이들은 다 착하다니까. 아! 나는 부정한 거 했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제가 일단은, 아, 축하드립니다. 활력, 활력, 감사드리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준비한 거는, 여기 옆에 붕박이한테도 배달 갔다 왔거든요. 여기 좀 많죠, 근데. 이 동네 지나다니면서 맨날 아프리카 TV 켜놓고 지나다니면 많이 봐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다 걸고. 아니, 여기 붕박이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민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병원에 좀 가라, 진짜. 아, 진성 붕박이래. 아, 진짜. 아, 진짜 많이 보신다고. 진짜. 보네. 나 잠시만, 잠시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은호 방송 보다가 내려온 거 아니죠? 아, 진짜 존나 MP 저 답답해요. 진짜 감사 좀 알려줘요.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 진짜 좋아요. 아, 약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옷 빠지고 왔어. 잠옷 빠지고 왔어. 은호 아니, 은호 패션 아니, 은호 패션? 아, 패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네. 설마 존나 MP 아니죠? 아, 저 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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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시게 한번 해주세요. 잘 가시게. 귀여워. 가보겠습니다. 귀여워. 아, 아, 진짜 웃긴다. 오늘 달력 배달. 네. 저희는 여기서 딱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두 개 남았는데? 어디요? 두 개 더 남았어. 어디? 저기, 달력. 아, 이거 일단 편집. 아, 편집. 마무리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무엔터 달력 배달 인천 편 도매킴입니다. 오늘 또 먼 걸음 왔는데 오늘 인천까지 우비가 올라오기 먼 지역이라서 일일 카메라맨이자 우리 강은호 스타 선생 우리 김민철 군을 일일 카메라맨으로 고용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일 카메라맨 김민철입니다. 열심히 해주실 겁니까? 오늘 열심히 녹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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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또 그래서 민철이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보자마자 차가 이 상태. 오늘 많은 지역을 돌아야 되거든요. 승차가 이 상태. 이 동글뱅이 4개는 제 게 아닙니다. 여기 많이 치워놓은 게 치워놓은 핑3가 제 거고요. 많이 치워놨는데 이제 승카와 함께 민철이와 함께 오늘 곳곳에 계신 무엔터 팬분들한테 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첫 번째 배달 그 18세 무엔터 소년팬 소년팬 만나러 왔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여자친구 같아요? 아, 네. 방송에 잠깐 나와요. 아, 네. 누군지 아세요? 아, 네. 아, 무엔터 저는 누군지 아시죠? 아, 당연히 옮길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무엔터 누구세요? 좋아하세요? 아, 당연히 옮길게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일단 이거 받았어요. 아, 직접 왔어요. 첫 번째로 왔거든요. 아, 아 진짜요? 아, 앞으로도 무엔터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이제 달력 배달 하러 왔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연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너무 네, 네. 유튜브에서 무튜브 보면서 이제 팬이 되신 건가요, 무엔터? 네. 무튜브도 보고. 아, 승튜브요? 네. 아, 진짜요? 승튜브 구독자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시네요, 또. 그래서, 거기 사연에, 건빵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달력 받으면 생각 가나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 강력 아니다. 네. 여쭤보는 거, 혹시 이거 신청하신 계기가 있다나? 일단, 무엔터 분들 다 네. 즐겨보고 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서 또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메일로 신청을 해봤는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무엔터 사랑해주세요. 일단 하루 고생해준 우리 민철이한테 너무 고맙고 일단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좀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군데 한 군데 배달할 때마다 이렇게 선물 지금도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뭐 차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것도 너무 마음 따스한 분들 많다는 걸 느꼈고 오늘 하루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민철이
하루 고생해주는 우리 민철이. 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카메라만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나오긴 했는데 좀 도와주면서 약간 보람쳤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은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우리 민철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형 집 와 존나 으리으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야, 찍어 봐. 여기 저기도 한번 쫙 찍어. 여기 잠실이거든요. 일단은 성함은 비밀이고 나이가 반50이랍니다. 25살 93년생. 받고 싶은 이유. 봉준이 방송을 본 지도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비라고 하면 뉴비입니다만 93 닭띠인 제게 올해 닭띠의 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5살이 되어 올해 졸업과 취직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튼 백수랍니다. 아직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무엔터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어 달력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사연을 보고 딱 선택했다기보단 그냥 가까워서 왔어요. 예,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나눠드릴게요. 이번에 가까우니까. 오, 일단. 네, 너무 텐션 높일 필요도 없죠. 아, 안녕하세요. 달력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력분에 왔습니다, 형님. 그, 25살 형님 맞으시죠? 집이 왜 이렇게 좋은 데 사십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아, 형, 엄마. 아, 나무를 왜 이렇게 그려요, 형님. 왜 이렇게 그립니까? 아, 어떡해. 야, 거의 스탠드 믹스야. 찍어드려 봐. 네, 형님, 고맙습니다. 아, 하소롭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희 시골 할머니 같네요. 빨리빨리 챙겨주시는 게 참. 아, 진짜 시골 할머니네. 아, 형님, 고맙습니다. 네, 형님, 쉬세요. 방송 재밌게 보세요, 형님. 9개월 집념까지. 아, 얼마나 잘생겼어. 아, 주신 들어가세요. 네. 얼굴 잠깐 나오고, 그 다음 모자이크. 여기 달력 들어왔어, 형님. 저 몇 살이니? 아, 저 이제 16살 되고. 너 15살이야? 네. 몇 년생, 아, 그러면 몇 년생이야, 너? 2002년. 와! 월드컵이네. 네. 받고 싶은 이유, 안녕하세요. 봉준형 매일 방송 보고 팬가입도 해놨습니다. 여러 방에서 서식하지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봉준형 방입니다. 중생의 봉박이로서 한번 신청해봅니다. 아, 무 티셔츠 하려다가 실패했어? 네, 실패했어. 형밖에 없지? 내가 형, 너 사연 보고 티셔츠도 못 받았길래 네. 너 주러 왔지. 아, 추가 내용. 잠깐만. 봉빡이라 신청해봤는데 형, 얼굴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 좀 그래서 당첨돼도 그냥 딴 분 주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네. 그래. 너 반에서 몇 등이야? 저 못하지? 7등 정도. 괜찮네. 오케이.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달력 잘 봐, 친구야. 아, 이제 마지막 안두로 마케 형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와, 형님 생각보다 굉장히 슬림하신데?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아, 마케 형 형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형 잘생기셨는데, 그리고? 네? 아니, 와, 눈앞에 있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와, 오지게 그건데? 형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막말로? 아니, 뭐가, 아니야. 와, 야, 이 형 진짜 잘 살아. 아니에요. 와, 여러분들, 우리 마케 형님입니다. 야, 달력 이거 드려. 일단, 달력 전달식 갑시다. 근데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네, 그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아유, 여기에, 이렇게 먼 길을... 사연이랑 다 있는데, 지금 네. 제가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어서, 아, 그러게요. 이 폰으로 켜는 바람에 못 봐요, 지금. 와. 우리 마케 형님의 사연을. 네네. 그리고 이 형 막말로, 진짜 네. 대충 썼어요. 자기 줄 거 알고. 아, 솔직히 인정하죠. 아, 근데 솔직히 나한테 주면 누구 줄 건데? 그니까, 형 자기 받을 줄 알고 존나 대충 썼어. 아, 서울이면 나지. 서울 관종은 나지. 아, 아니면 나지. 그냥 저 마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 네, 꼴보기 싫어 주기 싫었는데 네. 네, 그래도 드려야죠. 네. 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와서 말하는데 네. 저 그 달력 신청도 메일로 안 하고 그 무비스타한테 쪽지로 했어. 진짜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 이 정도 그거는 있지. 네. 근데 하연이 실물로 보니 너무 예쁘신데. 아 와. 누나 좋아할 만하네요. 아 정말 좋아해요. 아니 만나서도 좀 지지를 버리네.
와, 아, 근데 이거 방송 오지게 정신없네. 아, 근데 그쵸. 이게,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추운데 방송하면서. 아, 잠깐만, 잠깐만. 민심 읽고 하는 거야? 아, 형. 아, 왜요? 아, 이거, 아, 이거, 해요. 아, 아 장식품 봐봐. 오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게 옷이 차가워. 옷이 얼었어, 네. 이 사람들. 와, 그래도, 형님이 그래도 형님들. 그렇게 여자분들이랑 다 만나기 되게 잘 만나시나 봐요. 누구야? 터치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아니 그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아, 하율이 방사풍 쏘세요 인간적으로. 아, 그러면 네? 인간적으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아, 해야 존나 자연스러워요. 아, 휴지가 여기 왜 있지? 휴지가 왜 있지? 아, 아, 형님 그 여튼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은호. 근데 아니 서울 제주도 안 가요 근데? 그건 취소? 서울에서 주관하고 이제 부산간 사람한테 아 근데 그럼요. 봉준이 형이랑 또 가요. 같이 또 가요. 봉준이 형이랑 네. 아니 근데 서울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서울이 빡세.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날 네. 너무 한파 들이닥쳤을 때 미루다가 아, 그러니까 게다가 하필이면 봉준이가 또 이런 옷을 사줬는데 좀 두꺼운 거 사주지. 아, 이것도 솔직히 막말로 은호가 입어서 하지. 이거 크레파스 색깔 아닙니까? 막말로 이거. 아니야, 태진아. 아, 그러니까. 태진아 하는 색깔. 아, 이거 은호니까 살리지. 아, 이거 태진아야. 태진아야. 아, 이거 은호니까 살리지. 아니, 형,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아침에 김유다 형. 그 다음 점심에 네. 나. 네. 오후에 봉준이 형. 네. 새벽에 나. 네. 그 다음에 또 제동이 형. 더 늦은 새벽에 제동이 그렇죠. 형. 그럼 그렇죠. 언제 공부해요? 아니, 그니까 중간에 잠깐씩 아,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 시간 동안 다 공부를 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 잠깐. 머리 식히는 시간 동안만 이렇게 캐치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 요즘에 또 제 방송국에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저는 고소 같은 걸 안 하니까요. 아. 뭐 방송국에다 공부하라고? 네. 아니, 그리고 나대지 말라. 아. 뭐 완장질을 하지 말라. 아. 뭐 그러는데, 뭐. 뭐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형님이랑 이렇게 아유. 좋은 인연으로 쭉 그럼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다음에 꼭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 아니, 뭐 제가 어디 뭐 있고 하율이 방이 있는데. 네. 아, 추천 댄스 몇 개죠? 아, 여러분들 우리 마케 형님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럼 좋은 형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정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진짜 네. 좋은 매니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네, 하율이 잘... 네. 아유. 네, 아이고. 물론이죠. 악수할 기회는 놓치면 형님 이제 공부하십시오. 아이 그럼요. 네? 하율이가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저 아침에 맨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두 명 세 명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친구 차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도움 받고 두 명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이거 뛰어가서 빨리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조금만 쪽잠 자다가 새벽부터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올 시장인데, 감사합니다. 뿌에타 갈려 끝! 서울 끝! 야